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제가 2022년 올경에 조선소 E7 비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몇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한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 심각성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면서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에서는 부족한 조선소의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충하기 위해서 E73 비자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보도 자료와 해양 프렌트 협회 측에서 발표한 공지 사항을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위한 정보와 절차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그후 최근까지 7, 8개월 동안 여러 차례 규정과 절차 등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인력 송출입 업계의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2022년 4월 19일 최초 법무부에서 조선소 E73 비자 정책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에 조선소 근로자 E73 비자 관련 정책 내용과 달라진 규정 등이 무엇이며 어떻게 변경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는 법무부에서 배정한 2022년도 쿼터는 얼마이고, 2022년 말까지 근로자가 몇명 정도나 입국하였는지와, 쿼터 수량을 100% 달성하지 못하였다면, 왜 달성하지 못하였는지, 2022년도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E73 비자 발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등에 대해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내용으로는 2023년도 상반기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인 E73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 내용과 방향성, 그리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성공과 실패 가능성에 대한 저 개인적인 전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조선소에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조선소 분야에만 특별히 E7 비자로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조치하였죠. 그와 관련된 정책의 내용 정리와 정책 시행 후몇 차례 정책 내용이 변경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경 처음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면서 조선소에서 용접, 도장, 정기공 E73 비자 초청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2002년도의 영상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국내 조선소에서 부족한 용접공, 도장공, 정기공 인력을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특별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에서 충당하게 되었으며, 2022년도 부족한 인력의 쿼터는 4,400명이다.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조건으로는 용접공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과 자격증 취득 후 용접 분야의 시점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도장 정기는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내지는 5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공과 경력에서 도장공, 정기공은 4년 정규대학 졸업생으로 도장 또는 정기 관련 업계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학사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년 정규대학 졸업생의 경우 경력이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4년 정규대학 해당 학과 졸업생이 해외에서 기량검증 테스트를 통과한 경우에는 경력이 면제이고, 현재와 같이 기량검증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규정한 경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도장 정기는 해외에서 기량검증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장에 해당하는 학과로는 도장은 2공기의 7개 학과 출신이어야 하고, 7개 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도장과 관련된 전공 과목 3개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도장공으로 E73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도장과 관련 있는 7개 학과에 대한 정보는 지난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을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그동안 변경된 규정들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영상을 올린 이후 최근까지 E73 비자에 대한 규정은 여러 차례 수정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국내 사용자 측에서 가장 반겨할 만한 내용으로는 법무부에서 E7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급여를 최소 27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으나 조선소 현장의 사업주 반응은 기존의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고 경력자에 대한 인센티브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E73 비자로 신규 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경력자보다 더 높은 급여 조건을 적용할 경우 기존의 근로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 우려되어 기본급 270만 원의 조건으로는 채용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2022년 9월경부터 270만 원의 기준을 기본 급여에서 통상 임금으로 수정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하는 E73 근로자는 기존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 체계로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량 검증단 파견 신청을 위한 조건인데요. 용접공 초청을 위한 기량 검증단 파견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최초 기준은 기량 검증단 파견을 위한 조건으로 국내 사용자 측에서 필요 인원이 최소 50명 이상이어야 가능하였지만 2022년도 하반기에 30명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해외에서 기량 검증 시험 대기 인력으로는 맨 처음에는 3배수였다가 이것을 2배수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이 또한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2022년 10월경부터는 1.5배수로 다시 추가 하향 조정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회사 측 사용자 필요 근로자가 30명이면 기량 검증단 해외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량 검증단 해외 파견을 위한 최소 인원은 한 국가에 100명 이상의 기량 검증 테스트 신청자가 모집되었을 때, 비로소 기량 검증단 해외 출장 계획을 세운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신청자 100명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기량 검증단원의 해외 출장 경비의 효율성을 합리적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량 검증 테스트 수수료와 추천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변경 내용인데요. 기량 검증단 파견 시 테스트를 위하여 외국인 한 명당 하나 10만 원 상당의 테스트 접수 비용을 현지 송출 기업에서 징수하였으며, 기량 검증 테스트 통과 후 산자부 장관 추천서 발급 시 외국인 근로자 한 명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 수수료 납부 부분에서 일부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공 자격증에 대한 내용으로는 지난해 용접공 자격증에 대한 유효한 조건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라고 하였고, 일부 객관적으로 실력 검증이 가능한 자격증, FCAW 3G 이상 또는 GDAW 3G 이상의 자격증도 가능한 것으로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10월경부터는 자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신력 있는 자격증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에게 문의하는 용접공 자격증에 대한 전화 질의 중에서 가끔 특정 회사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이 유효한지 묻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취업한 근로자 중에서 가령 현대사무나 대우 삼성에서 취업하면서 근무했던 회사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있는데 이러한 자격증도 유효한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술학교 등과 같은 사설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유효한 자격증으로 볼수 없고, 현대, 대우, 삼성 등 대기업에서 발급한 자격증 또한 유효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KR 상급에서 발행한 자격증이거나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용접 자격증만 유효한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과 전기 분야에서 인력 공급 현황으로는 최근 전기 분야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공급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거의 없는 분위기이며, 도장공 근로자를 요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5명 미만의 단위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용접공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접이 완료된 이후 도장, 전기, 작업 등으로 선박 완성을 위한 공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용접을 위한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거나 미완성 상태에서 당장의 도장과 전기 수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극히 미미한 인력만을 요청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용접공에 대한 수요는 2022년 지난해보다 2023년도 올해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한 상황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용접공 인력이 언제 입국하는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실정이고, 인력이 부족하여 수주한 물량을 공기 내 납품하지 못하여 하청업체에서 수주 물량을 원청에 반품하겠다고 하면, 원청에서는 공기를 맞추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가능한 빠른 날짜에 납품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분위기입니다.